언젠간 슈퍼거미 슈퍼거미 좀 있으면 너 그거 개봉한대. 뭐? 그 스파이더맨. 아. 어, 그게 어벤져스 그 뒤에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래. 따로 독립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잖아. 뭐 이렇게 아, 또 스포하면 안 되니까. 그거 된 다음에 이어서. 어.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애들이 노렸어. 이거 뭐 금방 또 한 몇백만은 그냥 그러니까. 이게 아무리 재미없어도 그지? 그 뒷얘기라고 다 생각하고 그냥 맞지. 나가는 거지. 돈을 이렇게 벌어야 된대. 날로. 왜 날로 벌잖아, 우리. 어, 우리 그거 해야지. 호! 왜 한 줄 알아? 왜? 터졌어, 대박 터졌어. 뭐? 라이브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대박 터졌어. 그저께 내가 라이브 했는데 20만 원 넘게 터졌어. 슈퍼챗. 호! 그거 한 다음에 내가 어 이거 뭐 이거 누르다가 그걸 지웠거든? 아, 그 지우려고 한 게 아니라 터졌잖아. 좀 남겨야 되는데 이거 눌러봐서 그럼 나는 이걸 지운 다음에 다시 살릴 수 있는 게 있지 않았다? 없는 거야. 그래서 막 유튜브 막 찾아봤어.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 있나? 없대, 끝이래. 아, 그날 재밌는 얘기 많이 나왔거든. 좋은 얘기 많이 나왔어. 사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방송이 재밌었던 것 같아. 그러니까 많이 터졌겠지. 근데 어저께도 방송 할까 말까 했거든. 왜냐면 오늘 이벤트 두 개 있잖아. 발사체 이벤트. 미사일 아니고 발사체. 그거하고 중국 그 관세 있잖아. 그래가지고 아 내일 이럴 거다 딱 해가지고 그거 딱 남겨놓으면 또 성지순례 성지 되는 거야. 그러려고 딱 했는데 너무 돈에 노예. 아니 슈퍼챗 싸주는 형들만 싸주거든. 또 하면 또 쏴할 거 아니야. 서로 부담스럽잖아. 그래서 진짜 그래서 안 했어.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내 텔레그램 채널에다 뭐라 그래 멘트 했냐면 오늘 같은 날이 그동안 사고 싶은 종목 좀 더 공격적으로 모을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딱 했어. 아, 이유는 뭐 필요 없어. 우리 나 이유 나는 뭐 회의 가서도 막 길게 얘기해서 너무 싫더라. 결과만 아 그래서 무슨 종목 사 말어 그것만 얘기하라고. 나머지는 보면 아니까. 우리 다 종목만 욕만 들으면 알잖아. 뭐 막 길게 막 뭐 필요 없잖아. 오늘 그냥 좋은 종목 살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한다고. 왜야? 이벤트가 두 개인데 하나는 발사체 아니야. 내가 볼 땐 그게 장군님이 원산에서 골프 친 걸 수도 있어서 딱 쳤네. 비거리 240km 딱 그걸 수도 있단 말이야. 그게 뭐든 간에 이제는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니라니까. 그리고 한 이틀 지났잖아. 다 까먹어 사람들. 그날 내가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했어. 중간에 하루 쉬었잖아. 장중에 그랬으면 어 우르르르 막 무너진단 말이야. 그래서 이거 대응할 틈을 안 주는데 이틀 쉬었잖아. 사람들 제정신 찾았단 말이야. 여보 사기 치려면은 딱 두 가지만 이용하면 돼. 뭔지 알아? 그때 말했는데. 어 말했지. 인간 본성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시간을 줄여야 돼. 시간을 늘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와. 좀 아닌 것 같은데. 냉철 저 새끼 저거 아닌 것 같은데. 냉철이 한다고 하나. 내가 지금 빨리 해서 냉철 그랬어. 냉철 할 거 안 할 거야. 막 이러면 사람들 어, 냉철 어, 봐야겠다. 막 안 보면 막 손해일 것 같고 본단 말이야. 근데 아 이걸 봐야 되나 생각해보면 아닌 것 같아 이제. 어? 사기 같아 저거. 그런단 말이야. 시간을 쭈쭈려야 되는데 좀 푸셨잖아. 우리 어제 쇼핑몰 가가지고 딱 밥 먹으면서 어, 맛있는 거 딱 생각하잖아. 우리 나도 그냥 막 팔았지. 오 발사지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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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다 메다 메다! 딱 생각하잖아. 그런 거라니까. 이게 쉬워. 내가 볼 때 그거 아니고. 그리고 관세 있잖아. 관세는 이런 거야. 여보 지금 뜬금없이 야밤에 누가 잔잔한 호수에다가 어? 돌을 던졌어. 누가 던졌어? 누가 모르지. 던졌어? 미국 관세 그 부가 모르니 너 모르냐 그거? 세상 사이 어디갔어? 그 중국이 6% 가까이 빠졌어. 장이 6%가 빠져서 엄청난 거야. 장이 6% 빠지면 하한가 우수수수 맞은 거야. 그게 뭐냐면 이제 미국에서 중국에다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지금 막 협상 중이잖아. 그런데 갑자기 이제 트럼프가 관세 부과 막 추가한다고 했단 말이야. 그래서 중국이 막 5-6% 쭉 빠졌단 말이야. 그러니까 지금 잔잔한 호수에 누가 돌을 던졌어? 트럼프. 그래 트럼프가 던졌어. 그러니까 사람이 던진 거야. 잔잔한 호수에 막 천재지변으로 막 뭐가 쏟아진 게 아니라고. 그 던졌는데 뭐 그 돌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뭐 호수가 오염되고 썩고 그래. 뭔가 큰 문제가 생겨. 그럼 사람들에서 꺼내면 되는 거야.
별거 아니라니까. 별거 아니야. 근데 나 오늘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. 그리고 아침에 오늘 딱 상장했잖아. 풀무원 같은 거. 그런 것도 딱 하면 현금 무지기로 생기잖아. 오늘 딱 풀무원 아니나 다를까 막 플러스 막 3, 4% 막 올라가더라고. 딱 아침에 빠졌다가 바바박 올라가더라고. 그거 팔아가지고 또 현금 생기잖아. 그거랑 뭐 이것저것 팔 것 좀 있단 말이야. 줄여가지고 그거 갖다가 사고 싶은 것도 오늘 많이 빠진 것도 바바박 산단 말이지. 봐, 오늘 망치 엄청 나왔어. 그리고 오늘 우리 주려 봐봐. 동원 FMB. 홍활동나. 아침에만 샀어도 지금 몇 프로야. 아침에만 샀어도. 막 가잖아. 실적 제대로 나와서 이제 반영되잖아. 눈치 보다가 간단 말이야. 아침에 쭈질쭈질 되다가 지금 아침에서 쭉 올라갔지. 아침에 막 다 망치 많이 나왔어. 종목들. 오늘 판지주들이 좋네. 테린 포장 가니까 이제 덩달아서 이제 가네. 그리고 오늘 봐봐. 코오롱 티슈진. 내가 그때 뭐라 그랬어? 항상 내가 코오롱 티슈진. 나 이런 거 있으면 나 판다고 했어, 안 했어? 여기서. 이날. 첫 하한가 25,000원이네. 25,000원에 살렸네. 첫 하한가 만질 때. 지금 얼마야? 11,350원이야. 만드나? 딱 그런 이슈가 있으면 뭔가 찜찜하잖아. 나는. 난 뭘로, 난 내가 알겠어.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. 근데 이미 근거를 다 줬단 말이야. 이거 뭔가 수상하다고. 바이오가 그래. 이번 일로 바이오 하는 형들이 좀 알아야지, 이런 일이. 이게 만약에 주력이었어 봐. 이제 팔고 싶어도 못 팔어. 어? 100만 주사에서 한가 잘량. 내일 또 한가 받을 것 같은데? 아까라도 내가 볼 때는 있으면 던져야 돼, 무조건. 아침에 한가 딱 시작했을 때, 잘량 받아줄 때 그거 딱 무조건 집어 던져야 된단 말이야. 그거 사는 애들 있다고. 물론 누가 사는지 왜 사지? 누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. 그럼 코오롱은 어떻게? 그 집어 던져야 돼, 집어 던지지 말아야 돼. 나 있어 코오롱. 던질게 안 던질게? 안 던졌어. 왜 안 던져? 지금 악재 떴잖아. 빨리 던져야지. 나 이거 물량 적어. 물량 적은데 타이밍 다시 보는 거야 이제. 오히려 지금 팔 때가 지금 보초 배우들 다 생포돼가지고 지금 다 인질로 잡혔단 말이야. 어? 구출하러 가야지. 언제일지 몰라. 좀 더 봐야지. 근데 과한 거야. 티슈진 하나로 코오롱이 요 정도 빠졌으면은. 티슈진에 반영된 게 얼마인지 그거보다 무조건 더 반영되게 돼 있어. 그거 그리고 또 오늘 주식을 또 사야 되는 이유가 그냥 내 생각이야. 이게 정치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만약에 다른 성향의 정부였잖아? 그럼 난 지수 3000 넘었다고 봐. 사이클상으로 한 몇 년 동안 장이 가는 장이야. 3000에서 4000 사이일 거야. 나 그렇게 생각해. 나 말고 한상춘 박사님 그 얘기도 그 얘기 하더라. 지금 정권 때문에 그렇다고. 3천에서 4천 사이라고 미국 봐봐. 일본 봐봐. 그렇다니까. 근데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야.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 우선 그거부터 얘기하는 거야. 그래서 봐, 동원 FMB나 뭐 지금 실적 괜찮은 종목들이 바닥에서 쩔었단 말이야. 이게 어떤 사람이 뭐 파블로프의 개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은 고무줄 이러냐. 실제 값어치가 여기 있어. 어? 고무줄보다 그보다 밑으로 떨어진단 말이야. 처음에는 쭉 내려가. 근데 점점 길어지면 어떻게 돼? 늘어나는 게 점점 덜 늘어난다.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야. 늘어나는 게 지금 한계가 있어. 지금 기업 밸류에이션들이 낮아. 우리나라 해외랑 비교해보면 낮은 것들이 많아. 음식료주도 이런 거 보면 되게 낮단 말이야. 내가 20년 동안 주식을 했잖아. 20년 동안 하는 중에 예전에 건설주도 그렇고 내수주들이 예전에는 퍼 뭐 15면 싸다고 사고 그랬어. 지금 얼마인지 알아? 지금 엄청 싸. 뭐 12야 막 그래. 그렇다고 그런 회사들이 기업들이 뭐 내일 모레 망하는 기업이 아니란 말이야. 기본 가치가 있어. 돈 나오는 나무야. 결국 성장하면 배당도 주고 한단 말이야. 계속 회사 이익 잉여금이 쌓인단 말이야. 그 돈을 결국은 주주한테 배당을 해야 돼. 언젠가는 해야 돼. 우리나라가 아무리 뭐 대주들이 못된 짓을 해도 점점 해주는 방향으로 가잖아. 그럼 이게 상단에 있으면은 봐, 주가들도 봐봐. 이익 실현 딱 나오면 주가가 상단에 있다가 만약에 이런 거 딱 부러지잖아? 그러면은 파락폭이 크다고. 근데 바닥에 있는 애들은 떨어져도 덜 떨어져.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런 상황이야.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쫙 올랐단 말이야. 거의 지수가 엄청 올랐어. 지수가 엄청 오른 상태에서 그거 관세 얘기 나오니까는 쫙 빠졌단 말이야. 근데 만약에 중국이 바닥에서 길고 있는 상태야. 팔 사람이 없는 상태에 그거 나와도 한 2% 3%밖에 안 빠진다. 2, 3%도 안 빠져. 그게 그런 거야. 하단에 있으면은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긴데 이거. 안 빠져.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야. 그래서 꼭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잖아. 아, 지수가 3, 4천 가면 나 떼돈 벌 텐데. 아니야. 지금이 오히려 날 수도 있어. 봐. 오히려 이럴 때는 박스 매매하면 팔았어. 근데 또 우리 억울할 때가 뭐냐면 딱 팔았는데 쫙 날아가서 나 놓칠 때잖아. 털렸을 때잖아. 억울하잖아. 근데 이렇게 딱 이렇게 촛불 박스에 딱 갇혔어.
선물 박스에 그걸 딱 팔았어. 떨어졌어. 또 사면 된단 말이야. 딱딱딱. 그거를. 이렇게 그 구조를 해놓고. 지금 같은 때가 오히려 태평성대일 수가 있어. 크게 겁낼 필요가 없단 말이야. 기본 밸류의 값어치라는 게 있단 말이야. 기준점이 있잖아. 기준점 있는데 고무줄이 이렇게 좀 늘어난 상태야. 그러니까 내려가려면 더 센 힘으로 당겨야 된단 말이야. 더 강한 엄청난 악재로 당겨야 된단 말이야. 어렵다. 여기서는 약간의 악재로 당길 수 있어. 이렇단 말이야. 상승도 똑같아. 주가가 막 올라가. 더 올라가려면 올라갈 수가 없어. 기본 밸류에이션 이런데, 바이오 같은 것도 기본 밸류에이션 이런데 쫙 당겼잖아?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해? 이렇게 쫙 내려오는 거야. 티슈지?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야. 이렇게 지금 있다가 여기서 뭐 잔잔한 힘이 오다가 이렇게 쫙 올라간다니까. 고무줄이야. 이게 뭐지? 자연의 법칙이라니까. 모든 게 그래. 계속 올라갈 수 없고 계속 떨어질 수 없고 떨어지면 더 강한 저항이 생겨. 그런 상태야. 뭐 오늘 봐봐. 뭐 빠지냐? 오늘 빠지는 게 별로 없어. 오늘 나 계좌가 금요일 날이랑 별 차이가 없어. 조금 빠졌나? 별로 이렇게 나눠주는데 아무 거의 안 빠졌어. 거의 안 빠졌어. 봐봐. 또 뭐 있어? 우리 뭐 종목 이테크 건설 플러스네? 뭐 그렇잖아. 좋은 종목도 뭐 KMH 이것도 뭐 플러스 나고 있고 다 괜찮네. ISDNB 뭐 이런 것도 뭐 플러스고 종목들 여러 개인데 오늘 만약에 뭐 뜬금없이 개폭락한다 그럼 사야지. CJ대한통운 폭락하는데 이틀 동안 양봉 세게 나왔잖아. 이거 만약에 양봉 세게 안 나온 상태면 이거 오늘 4% 빠지겠어. 안 빠진다니까. 이게 이런 걸 다 느껴야 된다니까. 그래서 오늘 원래 사고 싶었는데 없었던 거 있잖아. 막 사면 돼. 오늘 그래 이게 지수가 나오네. 거래소 1% 빠지고 코스닥 1% 빠지고 우리는 악재 두 개 나왔는데 김정은 원상 골프 하고 중국발. 그래서 아마 사람들 오늘 한 3-4%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야. 아니라니까 이게. 아 이게 어제 했어야 됐는데. 아씨 그냥 성질순례 되는 건데 어제 할까 말까 하다가 너무 자주 하면 라이브. 그래 라이브 방송을 제가 이제는 그 스튜디오를 좀 꾸밀라 그래. 라이브 방송 하게. 나 그저께 먹방을 하는데 아 너무 막 이게 안 맞으니까 구도도 안 맞고 뭐도 안 맞으니까 그 옆집에다가 스튜디오를 꾸며야겠어. 다른 집에다가 꾸며가지고 좀 이것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. 하, 이게 무슨 얘기예요 뭐? 도망간다는 옆집으로. 아니죠. 돈 맛을 알았다는 거지. 제대로 이번에 이제 왔어. 왔어.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막 장비 사는데 돈 투입하고 시몬도 못 구웠잖아. 내가 볼 때는 이제 좀 뽑을 수 있어. 그리고 지금 내 계획이 전화기도 놓는 거야. 내선 전화기. 070 전화기도 놔가지고 우리 채널에 전화기도 올려놓고 막 전화 상담도 해주고 전화도 하고 막 방송하는데 전화도 받고 있잖아. 전화로 이야기하면서도 하고 막 이런 거 하려고. 상담료는 5,000원? 아 그리고 컴퓨터도 앞에 놓고 뭐 물어보면 내가 얘기했는데 내가 다 아는 회사인데 막 까먹거든. 막 삼형 무역 막 삼형 옵틱스 막 이게 이름이 비슷해. 막 또 비슷한 뭐 렌즈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까먹어. 내가 다 탐방 갔다 왔던 회사들이거든. 또 컴퓨터 놓고 막 하고. 근데 전체적으로 내가 장을 보니까 우주의 기운이 느껴진다. 이렇게 눌려 있다가 바뀌잖아? 정책 기조가 바뀌잖아? 정권은 상관없어. 나 사실 정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책 기조가 바뀌잖아? 그럼 그냥 날아간다. 한 4,000원까지 날아간다 이거. 진짜로. 정권이 바뀌어야 바뀌는 거 아니야? 정권이 왜 정책 기조가 바뀐다고? 아니 갑자기 치매가 온다든지. 바꿀 마음이 없어. 아니 근데 언젠가는 바뀔 거 아니야. 뭐 정권이 바뀌든 뭐 치매가 오든 언젠가는 바뀔 거 아니야. 언젠가 바뀌겠지.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바뀔 거 아니야. 자기 요즘 그런 생각 못 안 해? 우리 미국 갈 때 있잖아. 커스터머가 서비스 센터에 막 개질을 하면 미국에도 어떻게 해? 대응 안 해. 전화기 끊어버리잖아.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막 바뀌고 대응 안 하고 바뀌잖아. 그리고 그 사회 구조 같은 거 바뀌는 게 있잖아. 점점 미국같이 바뀐다. 그리고 우리 지금 경제 시스템 말고는 다 미국같이 바뀌어. 소비자와 고객과의 관계 그리고 고용자와 노동자의 관계 뭐 이런 것도 점점 미국이랑 비슷한 점이 많단 말이야. 경제 시스템만 빼고. 경제 시스템은 오히려 더 우리는 퇴보하고 앉았는데 그런 거 보면 미국이랑 점점 비슷해지네. 그렇지.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는 엄마가 길에서 아빠 애기들 막 기싸다리 막 때리고 그랬잖아.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. 나중에 내가 분명히 장담하는데 애들 혼자 놓으면 우리도 그거 법에 걸린다. 사건 하나 터지잖아. 애 한쪽 뒀다가 그러면 우리도 그 법 만들어. 애 무조건 집에 혼자 두지 말고 두게 되면 처벌받고 애들도 때리면 저거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점점점 강해진단 말이야. 강아지 우리 강아지 옛날 재물손괴에서 강아지 막 때리고 막 그래도 아무 저것도 없잖아. 뭐 먹으려고 때렸나 보다 그랬잖아. 요새 점점 아니잖아. 처벌받고 계속 올라오고 점점 미국같이 바뀌. 내가 미국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금 20년 되잖아. 미국같이 바뀌니까 내 눈은 보인다니까. 그치?
그래. 그렇게 돼야지. 그렇게 돼야 된다고? 한국의 정통 얼이 지금 사라져가는 중이야. 오늘 봐. 삼성 SDI 같은 거 내가 오늘 팔았단 말이야. 오늘 팔았어. 그래? 왜 팔았어? 현금 없잖아. 현금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. 그럼 팔아가지고 이거 팔아가지고 먹었잖아. 삼성 SDI. 아 날라가면 소용 괜찮아. 또 중간에 또 먹으면 돼. 우리 또 효자 종목 한국깨본. 한국깨본부터 좀 팔았고. 한국깨본 또 얼마나 먹고 팔았어. 그거 팔아가지고 그 맨날 내가 얘기한 거 있잖아. 뭐 서울옵션 뭐 있잖아. 뭐 금강공업 뭐 오늘 빠지는 것 중에 좀 빠지는 좀 많이 빠진다 생각하는 것들. 그러면서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도 있잖아. 그런 거 사는 거지. 동원 FM병 오늘 더 샀어 오히려 아침에. 자기 현금 있다고 그동안 뭐 사냐고 뭐 사냐는데 내가 오늘 딱 투입하라고 했지. 온다니까. 온다니까. 이렇게 딱 오늘 투입했는데 내일 또 2차 2단계 폭락하면 이것도 냉철 쓰레기 되는 거야. 대국민사. 죄송한데 제가 잘 모르고. 대국민사가 되는 거야. 아니 내일 또 빠질 수도 있어. 이렇게 약 쳐야 돼. 내일 빠질 수도 있는데 괜찮아. 그 다음에 이제 정보하는 거야. 다시 올라오잖아. 예전에 우리 뭐 방송할 때 그런 적 있잖아. 이렇게 사놓고 했는데 정보했는데 다시 올라왔잖아. 그치? 다 와. 그거 밸류에이션 보면 이 주식하는 사람들이 뭐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뭐냐면 내가 이제 전문적인데도 그 감을 몰라. 해외 기업하고 뭐 우리나라의 기업하고 그 감을 몰라. 이게 너무 우리나라 싸잖아? 그러면 외국에 스티브가 와서 산다니까 우리나라 회사를. 살 수 있잖아. 이제는 다 열려있어. 우리도 미국에서 살 수 있잖아. 그래서 열려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벌어질 수가 없어. 밑에 있을 때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. 이 밑에라고 또 차트 내려간 거야. 그게 아니라 밸류 회사 값어치 대비 가격에 대한 그 저게 있어야지. 약간 그 가치출의 개념이야. 기본적 분석. 거기에다가 이제 차트라든지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매매를 하면서 거기서 수익을 뽑는 거야. 쉽지? 아, 난 주식은 뭐 너무 쉬운 것 같은데. 뭐 돈은 쉽게 벌어야 돼. 나 봐봐. 돈을 어렵게 버는 것도 쉽게 버는 것 같아. 쉽게? 쉽게 버는 것 같아? 어? 여기서 내가 쉽게 번다고 하면은 사실 쉽게 벌거든? 근데 여기서 내가 쉽게 번다고 하면 자기가 쉽게 버는 줄 알고 그 뭐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왜 집안일 안 하냐? 그러겠지? 어? 내가 여기서 아이 아니 어렵게 벌어. 나 엄청 힘들어. 나 코피 쏟았어.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아, 우리 남편이 힘들게 돈 버는구나 이렇게 하겠지? 거짓말을 하고 싶은데 쉽게 해야 돼. 여보 집안일도 쉽게 해야 돼. 애들도 쉽게 키워야 돼. 애들 키우는 거 힘들어 안 힘들어? 누가 물어보더라. 우리 애 셋이니까 형은 안 힘들어도 뭐 형수님은 힘들지 않아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보 힘들어 안 힘들어? 힘들어도 어쩔 거야 키워. 아니 자기 마음을 얘기해. 힘들어 안 힘들어? 힘들어. 근데 그 기준점은 있잖아. 자기가 좀 낮춰야 돼. 애들 안 아픈 것만으로 있잖아. 그냥 우리는 쉬운 거야. 어? 애들 아픈 집을 생각해봐. 그럼 왜 밑에랑 비교를 해? 잘 나가는 사람을 비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그건 이제 돈 뭐 이런 거 돈을 비교할 때 그런 거지. 어? 진짜 힘든 거 그거는 야 돈이 뭐 그런 돈 우리가 뭐 우리보다 없는 사람들하고 왜 우리를 비교하냐 이런 거를 하는 거지. 자녀 교육에서 진짜 힘듦을 자기가 우리가 못 느껴봤다는 그런 예, 그런 뜻인 거지. 조금 달라 이게. 맞아. 응? 조금 다른 거야. 그거랑은 좀 내가 맨날 하는 그 논리 있잖아. 왜 밑을 봐 이런 얘기랑 조금 다른 거야. 그거는 우리가 노력으로 커버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. 애들이 아프고 막 이런 거는. 그래서 이게 자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다. 나는 안 힘들어. 나 가끔 혼자서 애들 막 하잖아. 난 하나도 안 힘들어 정말로. 애들 키우면서 힘들다고 생각했던 적 한 번도 없어. 그리고 나 주식하면서도 힘들다고 생각했던 적 한 번도 없어. 이 표정에서 더 나오지 않아? 애들 볼 때 표정? 애들을 그 사랑으로 감싸는 표정? 주식할 때 그 표정으로 나오지 않아? 나오지. 힘든 것 같아 안 힘든 것 같아 진짜로? 안 힘든 것 같아. 안 힘든 것 같지. 내가 힘들다고 얘기하면 자기가 어떻게 생각했어? 연기한다 생각. 힘든 척한다. 내가 가끔 힘들다고 할 때 있잖아. 어? 응. 그거 언제 힘들다고 해, 내가. 자기가 약간 힘든 척, 난 더 힘들어! 남편도 사람이야, 사람! 그 소리 못하게 하려고. 자, 오늘 하락장인데 형들도 슬기롭게 잘 대처하길 바라고요. 내일은 아마 방송을 좀 쉴 것 같고, 이제 라이브 방송으로 슈퍼챗 한번 땡겨보겠습니다. 그럼 들어가세요.